네, 제 옆에 변희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죠, 지금도. 아, 제가 올 때가 폭우가 쏟아졌고, 그래요? 지하철을 타고 나오니까 좀 그쳤더라고요. 고생하십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이게 뭐 언론에 보도만 됐는데, 용팔이 전당대회다라는 종팔이 얘기가 다 있네요. 있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87년 이후에 이 보수 세력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때 폭력 사태 벌어진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없었었고, 예. 예전에 이제 이 민주당에서요, 예전에 네. 기억나실 텐데,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 민주당 난닝구 부대라고 있었을 아,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은 좀 이제 개파가 굉장히 강한 정당이잖아요. 이제 보수는 사실 개파보다는 권력 해바라기 기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 개파 투쟁이 친박 친이가 굉장히 많이 싸웠다 그러더라도 이 정도는 야, 이 아니었죠. 정도 아니었죠. 폭력 같은 거 전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폭력이 거의 이제 밑에 이제 유튜버들이 주도해서 네. 지지층 전체가 같이 들이붙은 뭐 무슨 뭐 어찌 보면은 뭐 용역 동원했다기보다는 각 진영의 이 한동훈 진영과 반한 진영의 유튜브 지지층이 막 붙었기 때문에 아, 바닥에서 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지. 이 감정적 충돌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게. 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보수 전체에서 아마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윤석열은 안 된다. 이 보수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보수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계속 이제 윤석열 반대 운동을 할 때, 제가 볼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배신과 변절이에요. 왜냐면 보수 인사를 잡아놓은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운동을 하는데, 윤석열 만세 이 변절한 이 부대가 저보고 배신자라고 그러고, 저는 니네가 배신해지 이런 싸움을 벌여졌었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까지 넣어가면서 더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금 반한 진영은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윤석열은 뭐냐 그랬을 때또 골치 아파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진영도 할말 있는 거하고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배신 변절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뒤엉켰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어쨌든 보수가 아닌 문재인 정권 때 출세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와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경선하고 대선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넘어갔는데 아직 대선이 3년이나 남았죠. 한동훈이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용납 못 하겠다. 이제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치는 건못 봐주겠다 해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네. 정체성 싸움인 거죠,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오히려 네. 이제 한동훈이 아마 됐을 경우는 정말 전면전으로 가서, 초가 상관 다 태울 거라 봅니다. 한동훈이 되면요? 예, 되면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글쎄 말이야, 있는데, 예. 3.1천하 김옥균 한동훈이 차라리 프로젝트. 올리자. 더 쉽다, 올리면은.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지원해주니까 협공이 되기 때문에 올려서 끝장내자는 전략을 세워서 어찌 보면은 지금 범 제야 보수가 한동훈 죽이기에 약간 좀 멈춘 게 있어요. 차라리 올려버리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3.1천하만 시키고 3.1천하 시키고 일단 지금 3.1천하를 하려면 내려오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어떻게 아니 할까? 큰 건들이 세 가지예요. 최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김종철 탄핵청문회가 있죠. 아, 그렇죠. 거기 보수 18명이 지지했습니다. 그 네. 전부 다 반한파들이에요. 그리고 댓글 공작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특검 지금 이제 김성환 법사위 간사가 특검 들어간다 그랬는데 네. 그거 아마 협조할 겁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청담동 술자리가 한동훈이 지금 코너를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 뉴탐사에서 보도했던 유탐사가 거? 승소를 했고 한동훈은 아무런 자기가 이제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 못해가지고 지금 패소 일보 지점까지 갔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아마 9월 안에 한동훈 패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유탐사가 사실상 이긴 게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만만치 않죠. 이거를 지금 보수 쪽에서 캐치를 했어요. 캐치를 해서 오늘 신혜수가 그걸 세게 보도하던데 네. 한동훈한테 속았다. 한동훈이 그때 뭘 거실 겁니까? 그 김의겸 의원한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세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법무장관이 저 정도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다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수 진영이 이제 무기로 입수해서 아마 총공격을 시작하겠죠, 23일에. 네. 그게 그 누굽니까? 저 최순원 씨가 만약에 김영철 부장검사 거기 나오면은 그 위에는 한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하겠다고. 왜냐하면, 이 장시호하고 바로 엮여있던 거는 한동훈이거든요. 현대고등학교 선배고, 장시호도 녹취해서 현대고 선배가 너무 잘해줬고, 뭐, 탕수육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너무 잘해줬다고 나왔기 때문에, 네. 한동훈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특검의 수사자를 보면은, 네. 김영철, 박주성 등 이제 평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예. 한동훈과 윤석열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윤석열이 컨트롤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예. 한동훈 윤석열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예.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장시호와 관계로 봤을 때 김영철이 주도한 장시호 위증교사나 모해증거 위조는 네. 한동훈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성원 씨가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책임 묻겠다고 지금 편지를 보내놨죠. 아, 지금 말씀하신 건 김옥균 3일 전화 프로젝터라는 게 첫 번째는 김영철 부장검사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댓글 공작. 댓글 그 여론조사팀. 네. 이거는 네. 뭐 홍준표 시장이 네. 능지처참 해야 된다고. 네.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네. 얘기한. 청남노술자리 예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 그럼 요거로 한동안이 못 버틴다? 이렇게 못 버틸 것 같아.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다. 하나하나가. 버티겠죠, 어떻게든 간에. 근데 이제 당대표 자리인데. 예. 이 당대표 자리라는 게, 이 권력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당 당대표는 일단 대통령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은 야당 당대표가 1인자인데, 그렇지. 여당은 2인자밖에 안 되는데,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2년이나 남았어요, 지자체 선거는. 네. 대선 3년이나 남았고. 그렇죠. 그럼 2년 동안 한동훈 믿고, 구청장 자리 하나 받으려고 충성한다? 더군다나 이 선거 구도가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한동훈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한동훈은 올해 안에 낙마한다고 지금 보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도 한동훈이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높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 정치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 자기 정치 시작하는데 그럼 윤석열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이 걸린 게 세계 최소 세 가지인데 네. 만약에 윤석열을 친다 그러면 윤석열은 가만히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 가지는 윤석열이 움직일 것도 없이 그냥 조금만 힘만 버텨주면 되는 것들인데 한동훈이 윤석열을 덤빈다는 건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네. 더, 윤석열보다 더 치명적인 게 걸려 있는데요. 지금 따지면은 윤석열은 어쨌든 특검 가서 우리가 조사해서 증거를 잡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 예. 한동훈은 거의 지금 완성품들이 많아요. 완성품이 많아요. 예, 이 태블릿 조작이랑 청담동 완성품이에요. 완전히 이거. 그리고 댓글 조작 같은 경우도 이미 김경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완성품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청담동은 뭐가 더 나아? 한동훈이 자기 거의 없었다 그랬잖아. 예, 그럼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있었다는 자기 집에 있었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있는 CCTV를 뭐 그렇지. 하든지 그 재판부가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그 법무장관 관용 차량 일지를 제출하든지 네. 아니면 그 술집 CCTV 자료 제출하든지 그렇지. 근데 이걸 지금 사실상 다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있고 유탐사에서는 있었다는 자료가 제출이 안 아니 유탐사는 이제 정황만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이 언론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당사자가 충분히 그럴 능력 있지 않냐, 제출할 수 있는 능력.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된 거는 그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술집 이하라는 데서 CCTV를 제출했어요. 경찰에.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하나 경찰이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했다. CCTV를. 아, 제출했다면서요? 경찰에 제출했는데, 아, 경찰이. 재판부에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경찰이요? 예. 네. 왜? 저건 내가 그 재판을 안 해봤지만 재판부가 분명히 제출 요구했을 겁니다. 예. 안 했어요. 그리고 관용 차량 문제도요. 재판부가 제출 요구했어요. 법무부에. 제출 안 합니다. 아, 진짜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 유탐사 쪽에서는 이거는 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야, 제출해. 한마디 하면 제출하면 끝나는 거네. 윤석열이 한동훈 유선한테 못 덤비는 거네.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한동훈이 찍혀 있다거나, CCTV에. 관용 차량의 기록에 청담동이 찍혀 있다거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장시호 태블릿 사건도 또 있어요, CCTV가. 어떤 거 있어요, 또 장시호?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 가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오는 CCTV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검에서. 네. 8년 동안 제출 안 해요. 8년 동안 제출 안 하는데, 지난 4월에 이 수사 기록에 이 복사된 사진은 제출했어요, CCTV 네. 사진은. 근데 까맣게 칠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보이는 거, 야, 요즘에 씨, 다 칼라 쓰지 않냐. 요즘 검찰에 누가 흑백 쓰냐. 칼라로 된 거 다시 가져 알았는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윤석열이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하면 끝나는 거죠. 그것도. 네. 지금 그럼 반한 연대 전선이 결성된 거예요? 나경원이하고 저. 지금 범보수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하고도 느슨하게 연결돼 있죠. 네. 네. 아니, 저기, 내부에서 나경원이하고. 아,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하고 이제 이 제야보수는 연결돼 있죠. 그래요? 네. 원희룡은 왜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짬밥이 원희룡이도, 원희룡이도 변절자 아닙니까? 따지면은. 마찬가지인데, 원희룡이는 일찍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넌 지금 넘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굴러온 돌 박힌 돌 논입니다, 지금 다, 이게. 야. 그에 반해서는 사실 윤상현 같은 경우는 계속 보수로 있었으니까. 윤상현 좀 그래도 좀 쿨하잖아요. 윤상현은 좀 이제 세게 공격을 좀 안 하더라고, 이래요. 네. 나경원하고 지금 충돌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예. 나경원이가 세게 공격하다가, 너 나한테 민원했잖아. 원희룡이 좀 약간 좀 추락하면서 나경원이 올라오니까, 이제 나경원하고 정면 붙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기소 취하 청탁이 들어와서, 네. 이것도 또 하나 이제 폭탄이 돼버렸죠. 아니, 그 자기가, 그 당연히 검찰에서 부당하면은 공소 취하를 하겠지. 근데 왜 그거를 법무부장한테 부탁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네. 그 당시 이게 이 기소를 주도했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검찰총장 때란 말이에요. 그럼 네. 검찰총장 때인가? 예.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한동훈이가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 한 나경원 얘기는 니네 둘이 문재인 정권 때 우리 탄압한 거 아니냐. 그럼 니네가 일로 넘어왔으면 해결해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이 싸움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나는 원칙대로 했다. 무슨 소리냐.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건 어떻게 번질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공소취하만 안 했을 뿐이지, 검찰이 공소유지 똑바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그게... 아직 1심 안 끝났잖아요. 지금 한 5년 되지 않았나요?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야... 재판 방해한 거예요, 분명히.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 쪽이나. 네네. 그래서 이거는 특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수처리기요? 네, 저는 공소유지 똑바로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네, 의도적으로 정말. 이거는 이 사람들 면죄부 주려고 공소유지 안 한 거죠, 똑바로. 아, 지금, 그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봐준 거네. 그러니까, 나중에 네, 봐준 거네. 봐준 거라니까요. 내가 너 네. 봐줬는데 너 왜 그래, 막 네, 그런 거구나. 네, 봐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들어가봐야 돼요. 또 그 문제가 불거지네요, 네, 결국.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터져버렸죠. 범죄 소굴 집단 같아, 그런 정말.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문재인 쪽에 있던 사람들이 보수에 들어와서 이 모순점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럼 그 한동훈 여론조사팀 이거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조사해요,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죠. 또? 네. 장해찬이가 완전 괴시타프인데. 문재인이가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특검 법안만 만들면 이건 8명 이상 이탈하는 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네, 이거는 홍준표, 나경원, 뭐 원희룡, 윤상현 그리고 전광훈까지 밀면 10명 이탈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통과되네요, 바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윤석열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아, 이거 왜냐면 이거 사례가, 이건 김경수 특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때. 그때 문재인 조건 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안 하는 명분이 없어요, 이거는. 그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윤석열 행사 안 하겠죠. 안 하겠지. 네, 안 하겠죠. 야. 다른 거, 예를 들면은, 뭐, 한동훈 딸 문제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이,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최측근인 김경수 때 했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 진짜 3일 천하 김옥균이네. 그래서 이미 이제 한동훈 내부에서도, 네. 목숨 걸고 당권 잡자는 패가 있는가 하면, 손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거 끝났다 해가지고. 벌써요? 네. 와. 한동훈이 까불다가 그냥 짓밟히는구나. 장인사는 왜 게슈타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했잖아요, 한동훈에게. 한동훈에게 크게 당했잖아요. 아, 공천 안 줬나? 공천을 그때? 안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최대 끌고 가서, 계속 끌고 가서 막판에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날리려면 빨리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장윤찬은 지금 한 칼 쓰는 거죠. 그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던데, 몇십 명 있다 그러던데요? 공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그게 이제 더 단단해지는 측면도 있고, 당권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자기네를 다 죽는 거. 반대로 당권 잡아야 죽는다 해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당권 잡아봐야. 그러니까 그게 만약 당권 잡고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이러면 돼요. 근데 2년 뒤에 총선도 아닌 지자체가 있어요. 네. 그럼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특검, 한동훈 특검법 안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댓글 같은 경우는, 댓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안 할 수도 없죠. 아 근데 그거는 그냥 검찰 조사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검찰을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동훈 라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야 빨리 저거 조사해봐.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 검찰이 뭐 라인에 섞여 있다면서요. 윤석열 섞여갖고 한동훈이가.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네. 올려놓으면은 네.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좀 전체 그림을 한번 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전체 그림. 현재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난무하는 여러 가지 욕설과 싸움질, 또 말씀하신 고소고발전, 폭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권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사라지면 눈과 숨망치 한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범보수가 한동훈을 때리는 게 사실상 윤석열 때리는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너 어디서 문재인한테 충성하다가 일로 기어 들어왔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이지. 그래서 한동훈이 날아가는 순간에 윤석열도 같이 날아간다. 조만간에. 김건희도 같이 가는. 김건희는 이제 지금 김건희는 벌써 날리려고 그러고 있고 조중동이 주도해서 윤석열도 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기 때문에 한동훈 날아가고 조만간 윤석열도 이제 지지 기반이 무너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버틸 재간이 없어요? 없죠. 배신자 프레임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윤석열이? 그럼 저 사람들은 뭐 그만둬요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윤석열은 망명하지 않을까. 망명? 예. 네, 서영길 대표가 지적했는데 탄핵까지 갈 것 같지도 않다. 그냥 용산에 한 그렇게 된 용산에 그렇게 되면 좌우 합작이 돼버려요. 보수 양쪽이 다 들어와가지고 둘러싸면은 뭐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요. 아. 어디로 도망가? 후쿠시마? 일본. 일본. 네. 후쿠시마? 그래도 일본한테는 보험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 기시다한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이제 뭐 기시다, 바이든 한꺼번에 다 끝나는 판이어서.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하와이?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트럼프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는 동북아에서 푸틴 시대가 열린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가장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이 푸틴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고 그럼 푸틴은 이제 이른바 유럽 쪽은 이제 평정이 된 거예요, 정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윤석열이 하도 날뛰면서 푸틴이 원래 북한에 별로 개입을 안 했는데 네. 북한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트럼프는 북핵 문제 풀리려면은 푸틴하고 상의하고 거의 푸틴한테 상당한 많은 권한을 줄 건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전체주의 국가는 지금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데 예. 전체주의 국가 맞다.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이 자기 건드리는 놈은 일단 밟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누굴 치겠습니까? 윤석열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야 완전히 그냥. 트럼프의 무기나에. 무기나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지금 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의 동의만 되면은 예. 우리 스스로 윤석열을 잡아다가 푸틴한테 갖다 바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거 지금. 이 국제정치 문제인데, 난, 제 개인 방송하다가, 이 보수들이, 그 윤석열이 외교 잘하는 거 아니냐고. 외교를 잘하기는 지금 완전히 끝장나게 됐는데, 외교가 완전히 지금. 쓸데없이 바이든에 충성해가지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와요? 쳐다보겠지, 중국은. 뭐냐. 원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그때는 러시아가 북한 문제 개입을 안 해가지고. 맞아요. 시진핑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네. 이게 안 풀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확실히 북한 뒤를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시진핑보다는 트럼프 푸틴이 훨씬 더 쉽게 소통이 될 거고 한국을 완전히 일단은 끝장을 내놓고 그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들어갈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근데 너무 세게 얻어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렇지. 우리도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가 윤석열을 정리 못하면은 빨리 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끝장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변 대표님이 분석하신 바와 같이 이 한동훈과 이 내부의 갈등과 대립 하여튼 싸움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요즘 만약에 한동훈이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끌어내려고 또 싸움질을 할 테고 그죠? 한동훈이 안 되면 나경원이 되면 또 어떻게 되나? 원희룡이 되면은 자 우리는 어느 날 어차피 배신자 프레임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 잡으러 가겠죠. 이제 누가요? 이 범 보수력이 원희룡이가요? 원희룡 마찬가지고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이제 구도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동훈이 눈 앞에 있으니까 지금 한동훈을 치는 거지 한동훈 정리하잖아요. 예. 그 정리하는 논리 그대로 윤석열을 칩니다. 그러면 특검법 통과시키고 예를 들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특검법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에게 맞는 것들 하겠죠. 자기들에게 맞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김영철 탄핵 같은 경우는 보수하고 이슈가 맞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치겠죠. 자 김영철 제가 김승원 의원 출연했을 때도 그랬고 물어봤는데 이번에 그 뭡니까 7월 26일까지 탄핵 청문회 이후에 8월 달에 가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네, 네, 네. 8월 달에 4명을 한다는 걸로 지금. 네. 네, 일단 김영철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김영철 관련돼서가 일단
최소한은 이 민주당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예. 태블릿 PC만 얘기하겠다, 장시호.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어차피 저도 태블릿 PC만 들고 가서 할 거기 때문에 하고 유탐사가 또 계속 지금 취재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장시호와 이제 여러 가지 유착관계들을 취재하고 있어서 이 김영철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하게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바깥에서 준비 다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들고 가서 우리가 설명해주면 그걸로 김영철 장시호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 이제 또 김영철 청문회는 보수가 아마 지금 18명이 지지했는데요. 실제 가면 제가 아마 100명 이상 지지 성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문제당은 그냥 가장 편하게 정리한 거고 김영철을 쓰러뜨리면 그게 윤석열 한동훈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검사 3명 같이 무너집니다. 그 장시호는 제가 어느 법사위원한테 한번 전화 통화하다 물어봤는데 장시호는 분명히 증인 출석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시호는요. 안 나오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개 걸려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죠. 김영철은 그냥 검찰 권력하고 4명도 안 나오겠다고 같으면 일단 안 나와서 국회법을 위반할 수 있지만은 도주의 네. 우려가 있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출근을 할 거니까. 네. 근데 장시호는 안 나오면 도주의 우려예요. 그럼 바로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나온다. 네. 그렇게 되면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면피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최순실 씨가 추가 편집을 해서 태블릿 PC만 얘기하겠다. 아 그랬어요? 위증은 왜냐하면 박근혜와 최순실 이 관계를 최순실이 떠들어도 검증하지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는 자기들끼리 얘기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태블릿 PC만 얘기하겠다고 편집 써서 제가 김승원한테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면은 이제 최순실은 별로 그렇게 말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집에 제가 얘기할 게 훨씬 많아요, 조상님. 근데 본인 뭐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분해식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다 조사했지. 얘들이 뭘 조작을 했고, 뭘 숨겼고, 이거 쭉 발제하면 되겠죠. PT를 만들어서 또 법사에 넘겨줬고. 그래요? 그 최순실 나와가지고 사실은 한 5분 동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최순실 안 나와도 돼요. 그 상태라면. 예.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법사에 판단할 텐데. 네. 태블릿 PC는 다루자. 그거는 가장 깔끔하게 위증을 밝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박지원 의원도 만나서 설명을 했고. 그래요? 네, 박지원 의원이 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최순실 나오면 이거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 다 그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최순실을 그러면 부르지 말고. 장시호 태블릿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럼 최순실 나오더라도 그 얘기만 할 거고 해서 좀 정리가 됐고. 뭐 또 송영길 대표가 또 여러 명 통화해서 대충 잘 정리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김승원 의원도 그 우리 저 변 대표님이 쓰신 뭐죠? 그해 겨울에 네. 그 책을 읽어봤다 그러대. 그러니까 그거 이제 태블릿만 나온 거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를 따지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가고 그건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태블릿만 하자고 해서 저도 이렇게 제안을 해놨었고 이현주 의원도 이건 반드시 잘해야 된다 이 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공개 바로 해줬고요. 그거 요즘에 준비하시라고 정신없이 바쁘시겠군요. 저는 지금 준비를 그냥 하고 있어요. 뭐 부르든지 말든지 오늘 오후에는 이제 소나무당에서 미리 합니다. 미리 저하고 이제 강진구 선배가 청담동 술자리하고 장시호 태블릿 조작 이 국민 설명회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참 그 송영길 대표가 또 뭐 지금 재판 중이죠. 근데 그 재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그 재판부가 네. 지난번 총선 앞두고 석방을 못 해준 게 미안해서 그런지 예. 송 대표 요구를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일정 정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이 숨겨놨던 녹취도 이제 틀어가지고 송 대표는 유량 결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피의자를 증인으로 데려와가지고 네. 증인 신문한다고 했는데 뭐 별 소득이 없었죠. 무리하게 증인 신문하다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검찰 측 증인 나와버리면은 검찰이 뒷배를 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재판부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바락바락 우겨서 해라. 그럼 그거 증거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증언한 거는.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정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7월 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 뭐 3.1 천하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완전히 갈라선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갈라섰죠. 근데 이제 문제인데 예. 가장 먼저 이제 전쟁이 벌어질 이 전선이 김영철 탄핵 전선인데 한동훈까지는 완벽하게 좀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터져 나갔을 때 예. 특검제 4팀의 위증 교사와 모의 증거 위조가 터져 나갔을 때
윤석열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글쎄, 김영철은 모해 위증 교사지. 네. 그게 말이죠. 징역 10년 이상짜리인데. 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이제 그게 상대가 보수란 말이에요. 이 모해 증거 위조를 덮어씌운 데가 보수니까. 보수 지지층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동훈이 했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어서. 윤석열까지 번집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은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여기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길이 윤석열까지 쫙 번져나가는 거죠. 그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는 지금 이 조중동이 쫓아내려고 작업을 하는데. 조중동에서 연일 쓰더라고요. 네,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 비하면은 큰 문제가 아니죠. 이 김건희 문제라는 거는 정상적인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건데. 네. 보수 지지층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지층이 볼 때는. 근데 이 김영철 탄핵은 보수 지지층이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 김건희 지금 뭡니까? 이종호하고의 관계. 이런 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김건희다.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이게 이 증거가 딱 떨어진 건 아니고 그걸 하려면 특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검 수사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때까지는 보수는 도리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남은 지층 20% 아닙니까?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건희 문제가 아니고.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이 한동훈 가지고 이 조중동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는. 네. 저는 그거는 기존 지지층이 확장성은 막을 수 있는데 기존 지지층이 무너질 건 아니면 김건희 건. 그럼 조중동이 한동훈의 지지를 철회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그러니까 이 김영철 탄핵 특검 때 이거 도저히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 여기 나온 조중동도 포기해야 되고 또 뭐 청담동 숨자리는 한동훈이 더 세게 개입돼 있죠. 네. 어찌 보면 이제 김영철 탄핵은 뒤에서 개입한 건데 청담 숨자리는 뭐 자기가 앞에 나섰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조중동이 한동훈 어떻게? 그러면 그 이후에 넥스트 포스트가 문제되잖아요. 어떤 대한 세력으로 이준석을 지금 벌써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에다가 지금 정말요? 네. 조갑제 등등 지금 중앙일보 이준석에 줄 서 있잖아요. 이준석이 컴백하는 거예요? 네, 이준석 쪽으로 지금. 네. 아, 컴백해서 다시 국민의힘 먹어버리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었죠. 네. 아, 이준석을 주로 이제 중앙일보하고 조갑제가 이렇게.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재벌들. 삼성 쪽 재벌들. 지금 이준석한테. 네. 한동훈 SK하고 조선일보고. 내부에서 그러한 또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뭘 못다 하신 말씀도 하시죠. 예. 특검, 아니,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지금 19일하고 아마 26일인데, 네. 저는 거기서는 크게 나올 거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이 주제를 막 섞어놔서, 네. 조목조목 분리시켜서 잡아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냥 이게 한번 맛보기 한 거고, 김영철 특검으로 완전히 부셔놓고, 나머지 3명 검사도 끝장내고, 대통령 탄핵 청문은 더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아마. 9월에 이제 국정감사 때 제대로 시작해야 될 겁니다. 내일 청문회는 아마 좀 범위를 말씀하신 대로 국한시키는 것 같아요. 최상병 순직. 좀 이제 좁혔나요? 네, 그러니까 하다가. 다른 건 3부 통원 문제 그런 건 나중에 하겠다고. 아까 장경태 의원하고 통화하니까. 다른 의원들도 보면 그렇더라고. 내일 건 좀 좁혀서 최상병 문제로 가고. 그 다음에 3부 통원 또 이종호의 그 주가 조작 문제가 줄줄이 사탕이래요, 지금. 저는 검사 탄핵 8월 달에 돌파시킨 다음에 9월에 하면 분위기 달라질 거라고.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비 오는 대로 출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